드린 대로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E2 비자는 한국 내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관리 운영하며 그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라는 것.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 소셜 넘버를 발급받아 미국 내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종 질환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진정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질병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몸 관리 잘 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나 필요한 물품 잘 챙겨서 나가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손도 씻고 정리도 잘 하셔서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시작에 앞서 2019년 11월부로 E2 비자와 EB5 비자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E2 비자 설명에 앞서 E2 비자와 EB5 비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2 비자의 정식 명칭은 미국 투자자 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미국에 오셔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주는 비자라는 것입니다. E2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는 동안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미국 투자 이민 비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투자 이민 비자는 EB5 비자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E2 비자의 신청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E2 비자는 한국 내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차이는 한국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는 경우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외국으로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학생 신분이나 다른 신분으로 계시다가 E2 비자를 발급받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 한국에 나가셔서 직접 E2 비자를 받아오시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만 불 이상의 비즈니스, 종업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여야만 가능합니다.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했다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은행에 넣어놓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생계를 위한 수단의 인컴만으로 나오는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고용인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이보다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미국 투자 비자, 즉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관리 운영하며 그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E2 비자의 신분을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 소셜 넘버를 발급받아 미국 내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E2 비자가 소멸될 경우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셜 넘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셜 넘버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인데 이 번호가 없으면 미국 내 법적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집을 렌트하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심지어 전화기를 개통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소셜 넘버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넘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리코스토어, 다른 말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거나 세탁소, 식당 등에 투자하심으로 E2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프랜차이즈식 비즈니스나 디저트샵, 베이커리, 학원 등으로 많이들 비자를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잠시라도 입국하셔서 미국 현지에 어떤 매물들이 요즘 핫하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잘 되는 비즈니스라 해도 나와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지, 현지 사정은 어떤지, 내 가족들과 같이 온다면 가족들의 주거지나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따져보시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어느 정도 몸으로 알아보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 집값이 서울은 거의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최소 10억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미국 내 E2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약 50만 불 정도를 비즈니스에 투자하시고 약 60에서 70만 불 정도 되는 주택에 20만 불에서 30만 불을 다운페이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울 지역 집값보다 훨씬 더 가격이 좋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50만 불 비즈니스에 투자하실 경우 최소 만 불 정도의 인컴이 생기시게 됩니다. 이 인컴으로 모기지를 3천 불 정도 내시고 나머지는 가족의 생계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조금 타이트할 수 있지만 집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15억 정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약 75만에서 80만 불대의 비즈니스에 투자하시고 80에서 90만 불 정도의 주택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인컴이 15,000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의 가격에 모기지를 지불하시고도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버짓을 가지고 오신 분들일 경우 아주 편하게 미국에서 정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린 적도 꽤 있었고요. 이 이상으로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결국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돈이 우선이기보다는 시작을 알맞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가족의 신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전혀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그 배우자는 동일한 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녀들이 있을 경우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일 경우 부모님과 같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21세가 지나서 자녀분이 동반 입국을 하게 된다면 다른 신분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미성년일 경우 부모님의 동반 자녀로 인정되지만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 즉 개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녀분이 19세 정도의 E2비자를 시작하실 경우 자녀분의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자녀들을 21세가 되기 전에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바꿔놓으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므로 미리 잘 준비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충분히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그 안에 영주권을 받아 가족들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하시거나 E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릴 테니 꼭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B5 비자, 즉 미국 투자 이민 비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E2비자로 영주권 받기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잘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받으면서 영주권을 무난하게 받으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며 어느 기간에 영주권을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전 미국에 방문비자, B1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생비자, F1비자로 바꾸었고 다시 H1비자인 취업비자로 변경한 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권까지 받게 되었고요.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보다 편하게 미국에서 돈도 버시고 자녀들 공부도 잘 시키면서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요즘 한국 내 뉴스를 보니 미국에 이주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에 이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아니 미국 이민을 원하신다면 E2 비자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비자이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영주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단 미리 잘 알아보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눈과 몸으로 확인하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 잘 참고하시고 계획하셔서 멋지고 근사한 아메리칸 드림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2 비자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방송 마칠까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구입에서 모기지와 생명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참! 외출 마치시고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